정답은 피렌체입니다. 이번 14번 문제는 글로벌 코리아 4기 학생들이 직접 출제해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45번 문제를 통과한 도전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전 글로벌 코리아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진행됐습니다.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와 문화탐방의 기회를 획득한 이래의 글로벌 리더들. 이들이 저 멀리 미국에서 전해온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코리아 4기 서울고등학교 이동현입니다. 저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주간의 어학연수 중인데요. 미국에서 친구들을 위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미국 영화의 중심지 할리우드입니다. 매년 이른 봄 할리우드에서는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이 시상식에서는 오스카라는 애칭의 인간 입상을 수여합니다.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최대의 영화 시상식은 무엇일까요? 미국 영화 시상식의 이름을 쓰는 문제입니다.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최대의 영화 시상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세 학생은 아카데미 시상식, 한 학생은 칸, 칸이라고 썼습니다.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정답은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총회 문장가인 구양수는 글을 잘 쓰는 비법으로 삼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다독과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다상량 그리고 많이 써야 한다는 이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다작입니다. 이번 문제는 도전 한 번 더에 참여할 학생의 수가 정해지는 20번 문제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지은 판테온 신전의 돔에서 현대 이것의 시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굴재 등을 섞어서 물에 반죽한 것으로 내구성이 커서 토목공사나 건축의 주요 재료가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콘크리트입니다. 20번 문제 결과 생존자는 단 2명. 98명에게는 재도전의 카드가 남아있다. 네, 아쉽게 탈락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외치죠. 도전 한 번 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제시어로 잔상이 나왔네요. 잔상 하나만을 보시고 정답을 맞힌다면 100명의 학생 모두가 함께 재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네, 잔상을 보고 보색이라고 답을 썼군요. 보색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많아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금은 긴 외래어가 나왔네요. 키네토스코프가 나왔습니다. 키네토스코프 잔상 그리고 키네토스코프를 보시고 공통으로 연상되는 말을 적어주십시오. 5초의 시간 역시 드립니다. 5 4 3